상대 전적은 김도균이 앞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레이신 탄력이 있는 그런 네. 퍼포먼스 보여주는 선수인데 요 근래에 진짜 박경태으로 에이스로 나와서 2승을 만들어내는 첫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초반 이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이 3, 4위전 싸움을 할 수 있게끔은 바로 이 김동현 선수가 박경태 서브 0대3 네트 맞고 나갑니다. 4대 그래도 포핸드 탑스핀 하면은 네, 우리나라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포핸드로 돌아서 자 5대0 김동현이 초반 앞서 있습니다. 박경태 반전을 만들지 못합니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지금 서비스 유지하면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 6대2 아 엣지예요. 시즌까지는 팀 동료였고 나갔어요. 점수를 많이 좁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백핸드 탑 좋네요. 네. 네. 노련하죠. 박경태. 네. 아, 거기에서 좀 아쉽네요. 거기서 2점을 다 내줬던 박경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포인트를 박경태 버텨 한 포인트만을 아 김동현 네. 이번엔 김 겁니다. 14-7입니다 박경태 네 두 점 뒤져 있는 박경태 8-10 상대는 게임 포인트 마탑 스핀 대결에서 네. 김동현 요 근래의 다섯 경기 중에 그래도 4승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전체적인 5승 중에 4승이 요 근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김동현 퍼포먼스 막 정말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또 주요했고 네 그것을 잘 이겨낸 박경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엣지가 판정됐습니다. 네. 이번엔 벗어났죠. 김동현 선수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다른 건 김동현 선수는 그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해주고 박경태 선수는 실체 2-3 김동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백핸드 여기서 박경태 이기십니다. 4대3 네 확실히 서브 김동현 선수는 확실하게 득점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자 박경태가 매치 대준 보러 할렐루야 오늘 그게 타이밍과 거기에서 실책이 나오고 있는 게 양 선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탑 스핀 대결 모처럼 김동현 다 받고 있습니다. 마탑 스핀 그러나 저 하고 도망가렴 6대7입니다 네트에 걸리고 마는 김동현 아, 네. 핸드로 어느 정도 김동현 선수의 포인트를 어느 정도 봉쇄시켜 주느냐 이게 네. 문제죠. 네. 아, 네. 갖다 맞추지 못했. 아 김동현 자 아직 두 번째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의 서브 아 버텨냅니다. 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네, 잘 만들어주네요. 예,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자 박경태 컵밖에 득점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넘어갔어요. 박경태 1-2 아 나가는군요. 물었을 때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맞습니다. 김동현은 힘을 내고 있어 사용이 됐었고요. 김동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4-1 리드 김동현 강타 1-5 5점에 김동현이 먼저 도달을 했어요. 어려운 볼들입니다.
자, 마탑 스피 대결 강해집니다. 그리고 서다에서 한번 아예 누르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지금 김동현 선수의 능력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겨낸 거 분명히 좋은 느낌이었지만 안전 선수 약간의 그런 타이트함이 없었기 때문에 흐름을 뺏길 수 있었던 거거든. 탑 스피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트가 분명히 파워풀하고 폭발력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박경태도 뭔가 만들 수 있는 몰아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걸립니다. 우선은 어떻게 봉쇄할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동현 만들어 줍니다. 네. 마지막에는 디펜스가 아니라 거의 카운트를 날렸어요. 네. 괜찮았네. 네. 아, 또 한 번 나옵니다. 김동현 선수가 굉장히 코스를 예리하게 뺐지만 뭐 저는 뭐 승부수 띄울 만하다고 봅니다. 김동현 마지막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